15를 해볼게요. 15는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, 자, 보면은 43번, 그리고 여기 축 35번, 35번, 그 다음에 이제 방향 표시 34번, 네, 한쪽으로 돌리게끔 이렇게 방향 표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에 36번 고리까지 있고요. 여기까지 한번 끼워 볼게요. 이걸 보면 자 이렇게 꽂고요. 자 이렇게 두 개를 꽂고 그 다음에 방향 표시 방향 표시 창착을 꽂아 볼게요. 방향 표시는 이쪽으로 돌아가게 이런 방향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기아를 돌리는 이 기아를 돌리는 추 네, 꽂고요. 됐죠? 그 다음에 손잡이 꽂고 이렇게 순서대로 일단은 됐고요. 자, 이거를 여기다 꽂을게요. 이렇게 꽂고 이 구멍에 넣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빠지지 말라고 요추 요거요. 이게 16이에요. 16 같이 16하고요. 됐죠. 그리고 나서 조금 헐거우면 요 부품 있죠? 남은 부품을 꽂아 주셔도 돼요. 아니면 이쪽에다 꽂아 주셔도 돼요.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해도 안쪽으로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자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돌려볼게요. 근데 요 기아가 여기랑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. 걸려 있으면 딱 기아가 맞아 떨어지게.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좀뭐 하면 여기다가 천연본드 해서 이렇게 딱 고정시켜줘도 돼요. 아니면 이쪽에다가 빠지지 말라고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발라서 이렇게 딱 고정하면 빠지지 않죠. 그렇다고 너무 이쪽에 붙이면 안 되고요. 조금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그러면 이제 돌려볼게요. 좀 돌아가죠.